유리의 또리. 오늘은 여기에 있는 뿌리와 씨앗을 말릴 거예요. 이거는 접시 꽃인데 여기 이거랑 그리고 신문지랑 필요해요. 여기도 신문지랑 이거랑 하나죠? 그리고 이거는 접시 꽃 씨앗이 보여요. 뭉쳐있는 거야, 살살살. 여기 뭉쳐있는 걸 살살 빼면 돼요. 물론 떨어져 있는 것도 주워도 돼요. 요거 땅에 떨어뜨렸는데 이게 없어진 거는 바람 덮은 바람에 모래가 날라와서 거기에 덮어져서 요게 씨앗 진짜 많다, 그치? 네. 작년에 주원이 할머니가 주원이 외할머니가 접시꽃 씨앗을 조금 주셔가지고 그걸 심었더니 접시꽃이 많이 많이 자랐지. 꽃도 많이 폈고. 네. 이렇게 씨앗을 많이 수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말려서 심어보도록 하고 나눔도 하고, 그치? 요거를 씻어갖고 놀기도 하고 바짝 말려서 수선하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선한데 아니 수국인데 할아버지께서 이거 수국 주셨거든. 그래서 우리 마당에 심었어. 주원이 신영규 할아버지가 주셔가지고. 아, 차가. 근데 꽃이 안 폈어 올해. 그래서 이렇게 꽃눈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내년에는 꽃이 필 것 같은데,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물꽂이를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물에다가 이렇게 담아놨어요. 이게 잘 되면 삽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원이랑 소연이랑 같이 이렇게 물꽂이가 하면 여기에서 뿌리가 나오거든요. 그렇지, 맞아. 그래서 그게 뿌리가 다 나오면 그걸 심으려고 오종도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모래도 미리 사놨어요. 뿌리가 꼭 내렸으면 좋겠다. 엄마도 이거 처음 하는 거라서 잘 될지 모르겠어. 꼭 잘 됐으면 좋겠다, 그치? 아, 하늘 좋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펼쳐서 이런 거는 버리고 말려서 우리가 예쁘게 다 붙었다. 접시꽃 씨앗이 귀여워요. 그리고 가시가 조금 있어요. 가시가 털인 것 같았는데 엄마가 보기엔 털이었는데. 언니 그냥 손에 붙이는 여기지? 것도 가시인데요. 이게 오돌토돌한 털이 달렸는데 이게 마르니까 딱딱해져서 가시처럼.